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사연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홍수 씨 인사드려. 가만히 서 있지만 말지. 그거 올라오자마자 하기로 한 말 있잖아요. 뭐? 아무 말. 네, 어차피 아무 말로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소개를 먼저 다 아시지만 소개를 해 드릴게요. 아니, 약간 좀 그 소감? 네, 아, 소감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날씨가 이제 좀 많이 시원해졌죠. 그래서 아주 사인회하게 적절한 날씨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날씨도 좋고 또 오랜만에 또 블루스퀘어 오니까 블루스퀘어를 노래하러 아닌 일로 오는 게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떻게 포르테드 파트로 첫 팬 사인회가 맞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또 감동적인 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맞이하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많이 와주셨네요.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고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좀 줄려드리네요. 네, 첫 팬사인회인데 정말 저희 넷 다 오늘 너무 부담이 있으면서 또 마음이 편하게 노래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네, 너무 편한데 여러분 좋은 시간 보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착서. 이걸 어떻게, 저희는 처음이라. 그걸... 아, 사인은 처음이에요? 네, 전. 아니, 이렇게 공식적으로 한건 처음이에요. 아. 아니, 있었어요. 긴장 많이 돼요? 예? 네? 아, 긴장은 안 되는데, 이거 쓰다가 막 잘못할까봐. 아. 너 그 유행제를 때 안 했어? 예? 네? 사인은 초심이라. 했었어요. 정성스럽게. 네. 처음이 좋은 거니까요. 아, 네. 아니, 괜찮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 아, 그리고 오늘, 정말요? 말미에 저희 뭐 추첨이 있다고요? 아, 네. 네. 추첨이 있습니다. 그 받으신 번호가 있으시잖아요. 그거를 하나씩 다 내시는데, 그 추첨해서 뭐 상품을 얘기 드려도 상관없지 않아요? 저희 같이 사진 찍는 거죠? 네, 저희. 네. 그래서 근데 총 100분인데, 10분. 네. 그래서 10분 같이 저희랑 뭐 무대 위에서 사진 찍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여기서 사진 같이 찍을 수 그게 뭐 좋은 일이겠죠? 아, 네. 제발 좋은 추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쉽게도 10분만 이게 또 추첨이 또 재미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또 다 찍어드리면 좋지만 또 행운의 주인공 10분간 사진 찍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좀 재밌는 얘기 좀 해봐요. 저번 주 한 주 쉬었는데 저희 뭐 하셨어요? 저번 주요? 네. 아니 저번 주였나? 저번 주 쉬었을 때. 아, 저는 손태진의 나라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 한 일주일 정도 더워서 혼났어요. 다시는 안 갈 것 같고. 근데 즐거운 추억이었어요. 태진이가 가란 대로만 다녔거든요. 그래서 느낀 바가 많고 약간 아 손태진의 삶을 약간 아 싱가포르에서 얘가 이렇게 살았구나 그 태진이가 알려준 대로 많이 다녔거든요. 굉장히 한량처럼 살았겠구나. 오만 노는 데는 다 알려줬거든요. 가니까 아주 좋았어요. 별이는 뭐 했어요? 저는 이제 제주도 가서 중문해수욕장 가서 바다의 무서움을 깨닫고 들어왔어요. 이한류에 휩쓸려가지고 그냥 휩쓸려서 그냥 제가 들어가지 말라 했죠. 진짜 중문 그거 보셨어요? 중문 해수욕장 파도? 진짜 제 머리 위 정말 사람만한 파도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거기 들어갔어? 갔죠. 갔는데 거의 뭐 한 5년치 물 마시고 온 것 같아요. 근데 들어간다면 너가 그렇게 느꼈다면서 내가 왜 여기 있지? 한 3번 정도 파도에 밀려서 육지로 오다 보니까 이제 그 현자타임이라고 하죠. 내가 여기 왜 왔지? 저는 왔는데. 제주에 두 달 있었을 때 파도 그 들어가가지고 파도가 칠 때마다 무슨 워터파크 온 것처럼 점프를 해요. 그럼 그 느낌이 똑같이 난다니까? 되게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있는데 형도 그 한 주 쉬는 동안 워터파크 가지 않았나요? 어디 갔다 그러죠? 워터파크가 아니고 오션월드 한번 오션월드 갔죠. 그 캐리비안 베이 사실 옛날 대학교 때는
거의 뭐 여름엔 매달 가고 막 동기들이랑 가고 그랬는데 어차피 사람 많은데 너무 싫어요. 어쨌든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사실 그거 하고 콘서트 제가 또 샹들리에라고 그거 되게 가서 가사도 많이 틀리고 긴장을 많이 했지만 그거 준비하고 또 자잘하게 준비하고 그냥 혼자서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조만간 현수랑 저희 설악산 대천봉 한번 올라가고 등산 한번 하면서 등산을 하면서 아 맞다 네. 저희 다같이 등산하는 거 했잖아요. 네, 그래서 대천봉 단합대회 같은 느낌이죠. 제가 예전에는 이 집을 정상에 가서 줄넘기 2000회 하고 내려왔어요. 지금은 될지 모르겠는데 2000회 안 된다고 확신합니다. 안 멈추고 2000회 부모님이랑 왔는데 아버지가 깜짝 놀라셨어. 내가 지리산 정상에 가자마자 줄넘기를 들고 안 멈추고 2000회 한 두 번 멈췄어. 그래 거의 한 그러면 700칼로리 이상 소모되겠는데? 괜찮다. 아 그때는 68kg였어요. 몸도 이렇게 그래도 딱 라인 근육이 있었어요. 사진 봤죠 그때? 어디서 새빨간 거짓말 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무슨 약간 아 우리 지금 사인회잖아 지금. 네 아우 사인회 하고 죄송합니다. 말하다 우리 항상 말하면 이렇게 시간 막가. 일단 너무 기다리시는 것 같아서. 예 네, 일단 그냥 진행을 하게 되는데. 알겠습니다. 어? 아 괜찮아. 네 알겠습니다. 처음이라 좀 낯설지?